야, 근데 배달팁 4,500원 개앱 아님? 아, 너무 비싸다. 그치, 거리에 비해서. 요즘은 청년 들어간 음식집이 다 맛있더라. 청년 김치찌개, 청년 뭐 감자탕, 청년 뭐뭐뭐 이런 거. 청년이 다 맛있어. 해장국 먹어야겠다. 양, 소고기, 소양이랑 사태랑 양지 머리 들어있는 걸로. 양, 소고기 해장국. 얼큰으로. 근데 이거 한 그릇에 12,000원짜리야. 대박인 게 뭔지 알아? 조리해서 갖다 주면은 1,500원을 더 줘야 돼. 조리해서 갖다 주는 게 1,500원 더. 거기다가 얼큰까지 추가하잖아? 그럼 3,000원. 웃긴 게 선지를 넣어주는 옵션이 빵원인데 이게 맑은 해장국이면은 선지를 안 넣어준다 이거야. 그러니까는 선지를 먹고 싶으면은 얼큰으로 1,500원 더 추가해서 골라라. 그럼 결론적으로 국밥 한 그릇에 15,000원이야. 와, 씨발. 조리 1,500원? 선지 먹으려면은 얼큰으로 무조건 해당 사항이 필요해. 기본은, 기본 국은 맑은 국인데 선지가 안 들어가. 얼큰 주문 시 선택해주세요. 예. 선지를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얼큰을 고르면 선지를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1,500원을 더 받아 먹는다. 근데 배달비는 1,500원이야. 배달비는 1,500원. 그렇게 해도 16,500원이지. 하나 시키면. 아이고, 야, 200개 고맙다. 잘 시켜 먹을게, 그러면. 어, 고마워. 너가 써주니까. 만두까지 추가해서 먹을게. 아, 만두는 만두가 아니라 만두국이구나. 사이드가 뭐 있냐면은 고마워, 국밥 먹을게. 땡큐. 여기다가 선지를 추가하면 3,500원이 더 들어가고 고기 추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선지 해장국은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6,500원 더 추가하면 2만원짜리 국밥이 완성이 된다 이 말인데 선지 추가할게. 3,500원짜리 그러면은 국밥 한 그릇 하면 2만원이네. 양 소고기 해장국에다가 선지를 넣는데 거기다 선지 3,500원 더 추가하는 거야. 뒤져버린다 이거지. 바로 시킬게. 2만원이라 한 끼에 쉽지 않네. 거기다가 리뷰 이벤트는 당면 추가가 있고 콜라 335ml가 있고 선지 두 조각이 있고 공깃밥이 있고 당면 추가하러 갈까? 그냥? 선지 두 조각 더 추가가 있네. 선지 먹고 뒤져버려야겠다. 선지 추가로 가자. 올 선지. 선지를 지금 얼마나 넣냐면은 기본 양 소고기 해장국이 맑은 국인데 1,500원을 추가하면은 선지 두 조각이 깍두기 마냥 들어가는 게 있어. 거기다가 3,500원을 선지 추가를 해가지고 선지 한 다여섯 조각 더 들어가겠지? 거기다가 리뷰 이벤트에다가 선지를 두 조각 더 추가하면은 이건 그냥 저기 소피를 오늘 그냥 마시고 그냥 죽겠다 뭐 이런 거야.
과유불급이라니 다다익선이지. 사람이 잘 모르네. 찜했어요. 리뷰 남기겠습니다. 선지 주세요. 먹고 뒤져버리게. 이러면은 좀 너무 공격적으로 느끼겠지? 전 선지를 좋아합니다. 과할 것 같아. 사장님이 느끼기에도 맞지? 흡혈귀네. 전 드라큘라입니다. 시켰어. 대박인 게 내가 배민 현대카드를 쓰거든. 근데 전달에 얼마만큼 많이 시켜 먹으면은 5만원이 계속 들어와. 5만원이 지금 2만원 들어왔네. 그러니까 전달에 내가 많이 안 시켰다는 거지. 12월달에 배달을 덜 시켜서 12월달에 비해서 12월달에 그게 이제 저기 돼가지고 오니까 포인트가 지금 2만 포인트 쌓여가지고 공으로 시켜서 공짜로 배달 VIP 카드 이거 진짜 대박이야. 배민현대 카드. 아니, 나 선지 좋아해 애초에. 근데 밥까지 주겠지? 아, 비조리 선택 시 공깃밥과 반찬이 제공되지 않는 대신에 1.5인분 정도로 주겠다. 그러면은 밥 주겠지? 비조리시라고 돼 있으니까 밥 주는 거 아님? 전화해보자냐. 예, 방금 양 소고기 국밥 시킨 집인데요. 배달의 민족으로요. 아, 그 공깃밥 나오나요? 조리 선택했습니다. 아, 이거 미안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됐다. 잘 부탁해야지. 선지가 지금 몇 개 들어가냐. 선지만 해도 지금 선지 관련으로 1,500원, 3,500원, 리뷰 이벤트까지 해가지고 거의 뭐 선지를 이만큼 시키는 건데. 선지 먹고 죽어버려야겠다. 사장님, 선처 부탁드립니다. 선처는 뭐야? 내가 잘못한 거야? 선처 부탁드립니다. 개웃기네. 선지 오징이 먹어야겠다. 아니 근데 메인은 양 소고기야. 양이랑 소양 있잖아. 그 뭔지 알지? 소양 모르는 사람 없지? 약간 그 수건 인데 아 뭐라 해야 되지? 아 검색하면 되겠구나. 이게 소양이야. 이게 소양이야. 졸라 맛있게 생겼잖아. 소양. 구워 먹는 건 이제 이런 게 소양이고, 소양대창. 존나 맛있지. 수건은 천엽이지, 천엽. 수건은 천엽이고, 소양, 국밥. 와, 이런 국밥 진짜 맛있지 않아? 나는 돼지국밥이나
뭐 순대국밥보다 난 내장국밥을 개 좋아하거든. 약간 뭔가 쿰쿰한 냄새 나면서 식감 뒤지잖아. 거기다가 그 뭐냐 그 오소리감투 들어가 있으면 존나 맛있잖아. 그지? 그거야. 오소리감투 들어가고 그러면은 저거 진짜 쫄깃쫄깃하고 식감 뒤져. 근데 저걸 내가 좀 많이 먹어. 좀 많이 먹어. 생각보다 더 많이 먹어. 냄새 많이 안 나면. 근데 약간의 쿰쿰한 냄새는 좀 좋아, 나는. 순댓국밥이 너무 냄새 안 나도 난 별로더라. 약간 특유의 이제 그 꼬릿꼬릿하면서 약간 쿰쿰한 그 냄새가 있어. 그 냄새 있으면 나 오히려 더 좋아. 부속고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그 어디지? 어디더라? 모란시장. 모란시장에서 할아버지들 나무젓가락 가지고 소주잔 이렇게 앞에다 놓고 길게 이렇게 있는 거. 근데 그거 냄새 존나 난다더만. 성남 모란시장 부속고기. 성남 모란시장 부속고기. 그게 유튜브에 한번 뜨고 나서 위생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뭐라고 했었나 봐. 그래서 약간 개선을 했대. 이 영상 때문에. 요거 영상 때문에. 그리고 모란시장 5일장. 만 원이면은 부속고기 무한 리필에 소주 한 병이라고 그러잖아. 신기하게 다 다른 거 뭐요? 하나가 주스 같은 거 있으면 주스 같은 거 한다고 했어. 아까 저기 어디서 나? 가운데 그 어르신들의 성지. 돼지 껍데기랑 꼬리랑 지라랑 유통이랑 콩팥이랑 도래창 나오는데, 도래창 있잖아, 도래창. 돼지 도래창이라고 있어요. 돼지 도래창.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예. 요건 있잖아. 하이에나들도 안 먹어. 냄새가, 냄새가. 이건 씨발 뭐 진짜 맞자마자 그냥 진짜 막 올라와. 이거는 하이에나들도 그냥 못 먹어. 뒤져 뒤져 냄새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좀 찌릿네? 오줌 쪘네? 이런 거랑 아그뭐 있어. 아무튼 그뭐 뭔가 진짜 너무 뭐 약품 냄새 같기도 하고. 돼지 유통은 먹을만해. 이건 좀 쫄깃쫄깃하고 맛있어. 딱 봐도 보이잖아. 얘가 이제 도래창이야. 아닌데? 나는 내가 먹었던 도래창은 진짜 냄새 좋대던데. 못 먹겠던데. 근데 이거는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
말 많은 유튜브 하플. 모란시장 부속고기를 먹으러 왔습니다. 이날은 장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날 과부로 인해 음료는 그냥 엄청했었어요. 나와요. 이게 또 맛이 기가 막힌. 진짜 제일 궁금했던 모래창. 근데 모래창은 고소하고 맛있긴 한데 좀 기름졌어요. 그래도 오리고기와 함께 유일하게 리필해서 먹을 거. 이건 허파인데 순대 먹을 때 들어오는 허파 있잖아요. 그 맛이랑 똑같은데 그냥 구운 거예요. 저는 별로였어요. 여긴 되게 잘 구워주는 집인데? 요게 또 별미더라고요. 사실 고기가 좀 느끼한 편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먹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물론 다른 사람이랑 같이 가면 술로 여러 번 먹을 수는 있겠지만 별미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이 야채들이 느끼함을 제대로 잡아줍니다. 오우 쉣. 오우 쉣. 오우 쉣. 페달 올려면은 얼마 남았을라나. 소 특수 부위들이 난 좋더라. 39분 남았어. 39분. 아이 배고파. 하나 또 맛집 하나 추천해줄까? 내가 무한리필집 갔다 그랬잖아 얼마 전에. 근데 이게 좀 뭔가 좀 뭐 내가 나를 마달못을 알 수도 있겠고 뭔가 나에 대해서 좀 내 입맛에 대한 의심을 할 수도 있는데 인천에서 장어 맛집이 몇 군데 없어. 그 중에서도 원래 가던 집 있거든 내가. 근데 뭔가 그 무한 리필 집에 대한 그거를 깨버렸어 이 집이. 장어인데 만미가. 여기가 이제 장어 셀프 장어 구이 집인데 되게 오래되고. 맛있대. 그 정량을 취급한대. 이제 뭐냐면 1kg에 막 얼마씩 하고 시가로 팔잖아. 근데 1kg에 살수율이 되게 좋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와. 1kg에 살수율이 800g을 내려가지 않게끔 해가지고 살수율이 좀 높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단 말이야. 1kg에. 양이 많아. 양이 많고 또 괜찮대. 그래서 이 집을 내가 이제 세 번 정도로 갔어. 주영이랑 해가지고. 근데 이제 63,000원인가 그래. 1kg에. 근데 여기가 아니라 그냥 인천 송도 그 어디였더라. 인천 송도 장어 무한리필집이 있었는데 장풍 송도 장어. 나 여기 먹고 깜짝 놀랐네. 1인에 49,000원이야. 1인에 49,000원. 여기는 내가 꼭 필히 추천을 해주고 싶어. 무한리필집 하면 약간 지금 이미지가 원래 안 좋잖아. 평일 점심은 45,000원이고 평일 저녁 주말 공휴일은 49,000원. 내가 49,000원에 간 거지. 어차피 또이니까. 근데 여기는 진짜 구라가 아니라 미쳤더라. 존나 맛있더라. 아니 만미가에서 나오는 그 두껍고 큰 장어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개 두꺼워. 진짜 그 장어가 너무 괜찮더라니까. 생긴 게 회식하러도 많이 오고 미쳤더라 여기. 여기가 이제 장어 굽는 판이고 그 옆에가 이제
가리비랑 이런 조개들 무한리필로 나오는 곳이야. 근데 나는 조개류들은 아예 안 먹었어. 어차피 씨알이 작을 거 알기 때문에. 장어가 이렇게 해서 나오거든. 여건 이제 이거 장어고, 여건 이제 고기도 나오고, 여건 이제 꼼장어. 근데 무조건 장어만 줘줬어 우리가 둘이서. 근데 장어 개 두꺼운 거야. 그래서 뭐야 여기 장어 왜 이렇게 두꺼워? 만미가보다 더 두꺼운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도 먹는 거지. 이거저거 구워서 먹기 좋게끔. 꼬치도 있고 초밥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어. 그리고 조개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물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판이 이거 조개 굽게 따로 돼 있고 장어 굽게 따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판 자체가. 이렇게 먹는 거지. 이렇게 해갖고 성인 1인당 49,000원이야 저녁 시간대 가거나 이제 그러면은. 점심 시간에 가면은 45,000원 1인당. 둘이서 가면은 솔직히 장어집 가서 뭐 한 8만원 나올 거야. 장어탕 하나 시켜야 되고 1kg 하나 시켜갖고 둘이서 이제 논아 먹어야 되니까. 근데 양이 좀 많은 사람들은 1.5kg, 2kg까지도 가는데 그럴 거면 아싸리 그냥 돈 좀 더 주고 이거. 근데 솔직히 나는 조개는 별로였던 것 같아. 난 조개는, 조개류는 애초에 꺼먹지도 않았었고, 여기다가 우리는 그냥 장어탕을 올려갖고 먹었어. 뚝배기 자체를 계속 찌끔찌끔 끓여서 먹게끔. 그리고 장어탕에다가 넣는 그 뭐냐 소면도 나오더라고. 장어가 이래 진짜로. 이거 이렇게 다 토막 쳐갖고 여기 이렇게 담겨 있는 겨. 무지하게 먹었지 장어. 그러니까 꼭 뽕을 뽑아야겠다라는 느낌보다도 장어 자체가 너무 신선해갖고 개 맛있는 거. 장어만 뒤지게 집어다 먹었지. 이런 식으로 있더라고. 이렇게 해서 구워 먹을 수 있는 게 고기, 꼼장어, 꼬치, 버섯류들, 초밥, 뒤에 이제 오뎅, 어묵 있고, 거기 또 옆에 보면은 이제 뭐 해장국이 아니라 장어탕을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퍼서 이렇게 뚝배기 해가지고 끓여서 먹을 수 있게끔 나오더라고. 모든 게 다 저기야. 음료 맛있는 거 빼고는 모든 것이 전부 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조개 있는 것들. 이건 전복. 전복, 백합, 동죽, 요게 이제 그 가리비 이런 것들. 14,000원이래. 1시간 40분? 1시간 40분 먹었어. 1시간 40분 동안 먹어야 돼. 2시간이 아니라 1시간 40분. 현명한 선택인 것 같아. 그리고 이거 뭐 새우장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나는 안 먹어. 아예 이런 거 안 먹었어. 그냥 무조건 1시간 40분 동안 장어만 뒤지게 먹었어. 1시간인가 먹고 바로 빠졌지. 뭐 어쩌면 뭐 술도 안 먹고 술 별로 안 좋아하니까. 굽는 시간 크게 안 걸리더라. 불 되게 세가지고 금방 먹어. 시간 빨리 가면 어떡하지? 내가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도 시간이 얼마 안 지나 있어. 생각보다 1시간 40분은 되게 긴 시간이야. 라면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고. 실하잖아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여기 괜찮아. 가서 먹어봐. 두당? 이게 무한리필집이면서 뭔가 좀 약간 그 뷔페집 같은 느낌이지. 장풍 송도장어. 장풍 송도장어 여기 맛있더라. 사람도 되게 많더라. 음식 남기는 만큼 뭐 만 오천 원인가 만 원인가 내야 돼. 만원 내야 돼, 만원. 난 검색해서 가지. 누가 알려준 게 아니라. 직접 가봐, 나는.
평점 4.21이면 존나 높은 거임. 그리고 정말 가보고 싶었던 데는 중국집인데 강화도에 있거든? 저 강화도. 강화도는 내가 여기잖아. 내가 여기 있잖아. 여기가 강화도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움직여지는구나. 그러니까 일로 쭉 해가지고 일로 가면 강화도야. 강화도, 성모도, 교동도. 근데 강화도에서 제일 유명한 데가 금문교였나? 금문도. 여기가 미쳤더라. 2021년 네이버 예약 어워즈 21 이걸 받았어. 2021에 이게 강화도에서 나는 해산물 그리고 뭐 순무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강화도에서 나오는 것들로 다 쓰는 거야. 여기는 갈 수가 없어. 나 여기 가고 되게 놀랬잖아. 이게 집 앞 여기 앞에까지는 가봤거든. 건물이 되게 허름해. 여기는 뭐 SNS 자체에서도 유명하고. 금문도 건물이 강화 터미널 바로 앞이구나. 이건 뭔 내부로 볼 수가 있네. 지렸다. 여기거든? 여기 존나 흐름하게 생겼어. 봐봐. 여기야.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그 바이크 타는 애들 투어를 갔었어. 강화도로. 숙소 잡아놓고 이제 뭐 이렇게 강화도 한 바퀴 쭉 도는 이제 라이딩 그런 코스로 해가지고 첫 끼니가 여기였거든. 그래가지고 야 뭐 이게 뭐야 여기? 일단 뭐 이걸 짠 사람이 중화요리인데 뭐 이렇게 돼있냐 좀 별로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터미널 건물이고 그래서 들어갔다. 여기 들어갔지. 들어가가지고 이거 되게 신기하다. 이거 거리뷰가 원래 2층 이렇게 건물로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렇게 건물 위로 해서 올라갔더니 존나 허름한 거. 근데 그 복도에 줄이 쭉 서 있는 거야. 그리고 앞에 되게 시끄러운 거야. 뭐야 여기? 봤는데 게으름해. 근데 이제 앞에 탁상 있고 그 위에다 이게 예약자들 막 이름 싹 다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리고 막 벤치 같은 데 막 다 앉아 있어. 그래서 그리고 몇 명이나 올라왔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가기 위해서 금문도를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속 올라갔다 그냥 올라갔다 가버리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이버로 예약이 안 돼 있으면은 못 들어가. 며칠 전에 예약을 해줘야 돼 이 집은. 그러니까 메뉴가 사실 우리가 접하기 쉬운 그런 중화요리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돼 있냐 이 말이지 내 말은. 그러니까 짬뽕도 그냥 빨간 짬뽕이 아니라 백짬뽕이래. 나오는 이제 그 뭐 쭈꾸미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대양오징어 쓰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백짬뽕이랑 노랑 송노란 간짜장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강화 순무탄수육, 강화섬 쌀 볶음밥, 강화도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가지고 만든다 이런 거야. 근데 야, 나 여기를 아직도 못 가봤네. 그냥 왔다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헛발걸음 하는 거지. 안에서 이제 잠깐 아줌마가 문을 열어가지고 다음 예약자분 누구님 계세요? 이렇게 불러. 근데 안을 딱 건물 겉 표면만 되게 허름하고 별로인데 안에 여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야. 테이블도 많고 거기 개 시끄러워. 진짜 도박장 같았고. 와,
지금 오셨어요? 아, 예, 좀 밥 좀 먹으러. 아, 예약 안 하시면 여기 저희 안 돼요.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와. 그리고 헛발걸음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어. 예약이 아니면 안 돼. 나중에 한번 가봐야지, 주영이랑. 그리고 네이버 그 평점이 솔직하게 말해서 분탕치는 애들까지 뭐 다 포함하고 뭐하고 한다 그래도 솔직히 네이버 평점은 4.2면은 높은 거야. 4.2부터가 높은 건데 4.76이면은 이거는 내가 맛을 안 봤지만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리뷰가 미쳤어. 동글동글한 완자 느낌의 탕수육은 고기도 큼지막하게 들어있고 겉면이 바삭하고 잘 튀겨져서 한입 먹으면 찹쌀 탕수육의 쫀득한 식감이 제 입에서 제대로 느껴졌고요. 백짬뽕에서 통으로 나온 오징어는 가위로 잘라서 쫄깃한 면과 곁들여 먹어도 맛있고 간장에 와사비에 찍어서 먹어도 정말 맛있습니다. 강화도 1등 맛집입니다. 백짬뽕 이거 미쳤네요. 보통 백짬뽕 먹어보면 느끼해지는데 금문도는 다릅니다. 인생 백짬뽕입니다. 국물에서 깊은 맛이 끝까지 치고 올라옵니다. 면발 탄력도 미쳤고요. 기대 안 했던 짜장도 기대 이상입니다. 다만 양파의 식감을 조금만 더 살렸으면 완벽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맛있길래? 아, 나 미치겠네. 짜장이 이렇게 해서 나온다는 거야. 뭐야 위에 이게? 아, 거기 키오스크도 있더라. 맞다, 생각해보니까 건물 안쪽에. 강화도 쪽에 일이 있어 급하게 예약 시간에 자리가 있어 다녀왔습니다. 웨이팅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더군요. 시그니처 메뉴인 백짬뽕 설명을 해드리자면 첫 비주얼 그리고 양이 대박입니다. 사진과 같이 통오징어가 올라가 있고요. 전복, 각종 야채, 해산물 잘 어우러져서 육수 맛이 칼칼하고 깔끔하니 아주 진국입니다. 어우, 침 나온다. 두 번째 시그니처 메뉴인 강화 특산품인 순무가 데코로 되어 있는 탕수육을 먹어봤습니다. 유자 소스의 상큼 달달한 맛과 탕수육은 일반 시중 탕수육과 다르게 동그라니 미트볼처럼 한 입에 넣어서 먹을 수 있게끔 나왔더라고요. 너무 먹기 좋았습니다. 튀김옷에 간간이 양념과 마늘 맛이 나서 소스에 안 찍고 와사비장에 찍어 먹어도 고기 튀김처럼. 야, 씨발 뭐 이거 미쳤다 여기. 뭐 이거 미쳤네. 갔다 온 사람들이 그냥 와. 예전에 그냥 왔다가 사람이 너무. 아니, 여기는 알바를 쓸 수가 없어. 그 일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이 없어.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라 이런 거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더라고. 난 이게 너무 궁금하다. 백짬뽕이랑 짜장면 미쳤습니다. 뭘까 저게? 송노랑 짜장. 이게 이름이 송노랑 짜장이래. 개인적으로 짜장이 제일 맛있었습니다. 분량 대박이고요. 튀긴 고구마가 바삭하고 고소하고 달달. 고구마 맞네. 고구마 되게 얇게 채를 내갖고 진미채 마냥 그걸 갖다 그냥
기름에다가 촥 튀긴 거야. 존나 맛있지. 개 고소하지. 튀긴 고구마 바삭하고 고소하고 달달한데 소스랑 섞어 먹으니까 야. 아, 여기 진짜 가고 싶지 않음? 맞지? 여기 강화도 맛집이래. 아, 이거 방송 키고 한번 가도 되나? 여기 예약 필수 3시까지 바 3시까지 영업하는 중식당이래. 와우. 아, 여기는 여기 맞나? 어, 금문도 맞네. 어, 여기 그 건물이 이렇게 생겼더라고. 그래 가지고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겠다. 짬뽕 폼 미쳤다. 우와. 빵을 오징어를 가운데다가 저렇게 통오징어에다가 와 전복 넣고 세팅이 야 씨발 야 이게 12,000원이면 개해자 아님? 맞지? 야 이거 청담동 같은 데서 판다고 생각해봐. 내가 봤을 때 32,000원? 24,000원? 32,000원 개해봐고 24,000원 받을 듯? 짜장면 미쳤다.
와, 이거 이게 섹스지. 여기 고춧가루 존나 뿌려갖고 먹으면 뒤진다 이거. 어? 와, 섹스다 섹스. 어, 진짜 섹스다. 지금 9시 20분인데요, 저희가. 근데 무슨 아침부터 짜장면집이 저렇게 잘 되냐? 아이고, 잘 먹고 나오는 길이니까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왜 이렇게 유명해진 거지? 아침 9시 30분부터 저렇게 줄 서서 먹을 정도였냐? 그러니까 우리 있는데. 저기 앞에 있는 중국집인데 벌써 사람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와, 이거 예약자 진짜 많네. 예약자 벌써 사람들이 장난 아니. 그래, 이렇더라니까. 나도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닙니다. 저 9시 30분에 예약했는데 오후 3시까지 꽉 차있네요. 전 기대되는데. 그래서 얼마나 맛있겠어 이 정도지? 간짜장으로 시킬 수도 있어. 아, 솔직히 얼마나 맛있길래 이렇게까지 사람이 많은지 진짜 신기할 정도야. 맛이 있을 확률이 높아. 제가 최소 사람인데? 아, 진짜 신기하다. 장난 아니다. 9시 30분부터 나 중국집 와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밥 먹는 것도 처음이네. 아, 그래도 너 덕분에 안타. 이거 지금 짬뽕이 12,000원. 이제 다 먹었는데 잘 갔다 왔습니다. 오늘 제가 갔다 온 곳은 강화도에 있는 중국 요리집 금문도에 갔다 왔고, 예약을 필수로 해야지만 갈 수 있는 중국집이라고 해서 얼마나 맛있길래 그 정도로 예약을 꼭 해서 가야 되는 곳인지 한번 확인해봤는데, 아까 전에 영상 보셨듯이 요리가 다 독특하고 맛도 맛있고 사람도 많았고, 아, 가격대도 그 정도 퀄리티에 비하면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돌아왔습니다. 다만 강화도라는 지역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멀다는 단점, 그리고 예약을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저처럼 9시 30분부터 중국 요리를 먹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단점,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되게 리뷰를 잘하셨는데? 리뷰 잘하시네. 좋아요 누를게요. 좋았습니다. 네, 꼭 가봐야 되겠네. 야, 야 밥 왔냐? 아이씨. 아이고야, 도착한 지 지금 7분 전이네. 7분 됐네. 에헤이. 에헤이. 아이, 금문도 때문에 이거 너무 늦어졌어. 그럼 밥 좀 갖고 올게. 밥 좀 갖고 올게. 어우, 배고파. 근데 뭐 뜨끈하네. 어우, 막 손이 딜 정도인데? 뜨끈뜨끈하니 좋다. 아, 훌륭해 훌륭해. 밖에 7분 있었다고 아파트라서 막 그렇게 춥지도 않게 잘 있었어. 훌륭해 훌륭해. 금문도 VS 2만원짜리 배달국밥. 아, 당연히 배달국밥이 좀 저기지.
아니야, 선지, 아니, 그 국밥에 2만원을 태워보다 더 획기적인 방제야. 선지를 5천원 추가하는 미친놈. 자, 과연 이것은, 근데 진짜 이거는 술국 느낌으로 줘야 돼. 양맛. 일단 그릇도 그릇 크기 괜찮아. 양소고기 해장국이 기본이 12,000원인데 조리하는데 1,500원 더 드렸고 얼큰 1,500원 더 드려가지고 선지 2알 거기다가 선지 넣어주세요 해서 3,500원 그러니까 선지를 위해서 5,000원을 태운 남자야. 사람 새끼가 아니라는 거지. 배달료가 1,500원이니까 이해하자. 배달료가 1,500원이니까 이해해. 오징어죠, 주노 오징어죠. 특이하게 젓갈을 주노. 깍두기 좋네. 깍두기 좋네. 갑자기 미스테리 부금이 왜 나오지? 갑분 미스테리 뭐임? 마시면 바로 설사하니까 따뜻한 거 마시라고? 바로 찬 거 먹어줄게. 얼음이 다 녹았네. 그래도 시원하다 물이. 얼죽하기 때문에. 자, 선지 좀 봅시다, 선지. 이야, 선지 좀 보세요. 기가 막히네. 선지가, 신선한 선지 같은 경우는 색깔이 약간 회색빛 돌면서 그렇게 먹기 좋은 색깔이 아닌데, 이건 약간 불그스름한 느낌의 선지입니다. 아우, 신선해. 맛있어. 녹진하다. 이거지. 국밥은 배신이 없어. 진짜. 이게 원래 근본 원래 메인은 양 소고기 해장국인데 이게 양이에요, 양. 쫄깃쫄깃하고 쿰쿰한 냄새 살짝 이렇게 배어 있는 게 아주 좋아. 이게 양이야, 양. 그건 이제 이거는 이제 양짚머리 머릿고기가 되겠네요. 양평해장국이나 전라도식 소고기 국밥에 많이 들어가는 부위죠. 예. 요런 느낌. 그 냉면에 얹어져 있는 그런 고기랑은 좀 달라. 걔는 좀 뻑뻑하잖아. 근데 얘는 이제 중간에 이런 지방층들이 많이 있죠. 요런 느낌으로 있습니다. 괜찮잖아. 좋다.
근데 술국을 나는 많이 먹거든 원래. 왜냐면 건더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이제 그 순대국밥은 배에 성에 안 차. 먹더라도 무조건 특인데 술국이 미쳤어. 돈 조금 더 투자하면은 술국을 먹는데 술국이 뒤져. 와. 선지 봐라 이거. 선지 못 먹는 사람은 진짜 어떡하냐? 선지 봐야 불그스름하니. 진짜 막걸리 한잔 하고 싶다. 이게 코리아 푸딩이지. 기가 막힌다. 야. 양이랑 머리랑 머리고기랑 선지 못 먹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선지 난이도가 간 정도는 아니잖아. 소생간 없어서 못 먹지? 천엽이 빡세다고? 헐, 천엽 소금장에다가 찍어 먹으면 뒤지는데 그거. 기름장에다가. 우리나라 음식 중에 제일 난이도 높은 건 역시 홍어고. 그 다음이 홍어는 저도 조금 빡세요. 삼합으로 먹으면 한 그래도 다섯 개까지 먹겠다. 아, 근데 홍어는 진짜 개빡세긴 해. 진짜 냄새가 맛있게 먹을 것 같은데 막상 입에 넣고 좀 씹어 돌리면은 거기 올라오는 그 암모니아 향 때문에 못 먹겠어. 구역질 나더라고. 홍어는 무슨 맛이냐면
뭐랄까요? 두툼한 그 회를 그 청소 안 한 지 꽤나 오래된 남자 화장실에 있는 소변기에 있는 이렇게 오줌 찌꺼기들 그거 이렇게 막 뭉탱이로 뭉쳐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이렇게 삭힌 그런 맛이라고 해야 될까? 딱 그런 맛이야. 먹으면서 그런 얘기 잘도 안 해. 그런데 난 비위가 강해요. 소변 먹어봤냐고? 어렸을 때 모르고 잘못 먹었지. 포카리스웨트 병에다가 캔에다가 애새끼가 오줌 싸는 거 그거 우리 집 그 옷가게 할 때였는데 올려놨는데 나 마셔도 되는 줄 알고 학교 갔다 와가지고 목말라가지고 그냥 그거 갖다 벌컥벌컥 들이켰더니 알고 보니까 애새끼 오줌 싼 거였어. 대변은 안 먹어봤어요. 정액도 안 먹어봤습니다. 와. 야. 싸가지 없네, 이거. 어우, 싸가지 없다, 이거. 당면이 조금 들어가 있네요. 야. 아. 요거 선지 이거 추가하길 참 잘했네. 그냥 소고기랑 소양만 이렇게 들어있으면 그렇게 맛이 없었을 거야. 맞아. 근데 국밥 가격이 2만원이라는 게 약간 조금 그렇지. 원래 양 소고기 국밥 자체가 이제 12,000원짜리인데요 선지를 5,000원 추가했어요. 예, 전 물반 건더기 반을 좋아하거든요. 음식을 터는 거는 턱에 턱 주가리에 붙을까봐. 이게 식탁은 아니잖아요. 아, 마라탕 좋아하죠. 마라탕 한번 시키면 4만원 시키죠. 이것저것 추가 존나 해가지고.
와 이거 저 왕건이다. 와 빛깔이 미쳤다. 이거 진짜 신선한 선지야. 선지도 오래 끓여놓으면은 색이 탁해지고 구멍 뽕뽕뽕뽕 뚫려갖고 씹으면은 뭔가 이게 좀 약간 식감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이거는 아 입안에서 녹진하게 부서지면서 부드럽게 넘어가니까 아주 좋네. 여러 가지 해장국이 있지만 양평식 해장국이 나한테는 좀 잘 맞는 것 같아. 맞아, 양평이 진짜 맛있어. 남았죠? 안에 선지랑 고기랑 이렇게 조금 예, 먹기 좋은 크기로 되어 있는 건더기에다가 밥을 싹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이지. 누가 보면 뼈 해장국 먹은 듯 먹은 줄. 선지는 식감이 젤리 같진 않아요. 젤리 같아 보이는 거지. 입에 넣으면 텁텁해져요. 그런데 그나마 부드럽게 텁텁한 애들이 있는 거고. 그게 신선한 선지. 아니겠습니까? 국밥집 밥까지 신경 쓰면 참 좋을 텐데 국밥집 밥까지 신경 쓴 곳이 많이 없어요. 밥은 조금 별로야. 밥까지 신경 쓰는 국밥집은 진짜 잘 될 텐데 밥을 많이 신경 안 쓰더라고. 말면은 거기서 거기니까. 죽이다. 좀 진짜 밥 먹을 때 국밥 먹을 때는 콩나물은 조금 그런 게 있어. 길고 입에 넣기 불편해. 자꾸 입가에 묻히게 돼. 콩나물 좀 빼고. 아 씨발 뭐 인형뽑기야 뭐야. 연병하고 콩나물 걸어버리네 당면을. 개새끼가. 당면이랑은 좀 분리해 줘야지. 맞죠? 씨가 당면인지 콩나물인지 구분을 못하네. 존나 질척거려. 싸가지 없게.
국물이 너무 맛있다. 어? 뭐야 이거? 파구나. 이거 보면서 국밥 주문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아, 국밥 푸짐하다. 진짜로. 쓰레 같은 새끼 다 처먹었어. 어우, 돼지 같은 새끼. 이제 뭐가 필요하지?
이제 뭐가 필요할지 맞춰봐. 두 글자야.